유서가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던 유가족에 이어서 강남경찰서에서도 고 박용화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공식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경찰서에 나가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발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네,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류스타 박용화 씨의 사망 소식,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담당 경찰 관계자들은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나가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유족들과 만나고 또 현장에 대해 정밀 조사를 펼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고 박용화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고인의 시신에 발견이 된 현장에는 유서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인의 시신을 어머니가 발견한 것은 오늘 오전 5시 30분경이었습니다만 최초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 갔을 때 이미 고인의 시신이 강직이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젯밤에 박용환 씨는 자정이 넘어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새벽 1시 반 무렵까지 세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지만 일체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언론의 보도에서 고 박용환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영웅재중 씨라는 기사가 있어서 통화 내역에 대한 기록도 물었지만 이미 삭제가 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살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유서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 박용화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어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고 박용화 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목매매에 의한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서 자살 동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우울증 병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 직전까지 고인이 사용했던 컴퓨터나 주거지 등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유서나 비망록 등 자살 동기를 추정할 유류품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평소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도 2, 3일 전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일도 힘들고 이 생활도 너무 힘들다.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등 신경을 고백하기도 했다는 부분을 자살 동기로 추정을 했습니다. 현재 위암 말기 투병 중인 아버지 박모 씨의 병세를 많이 걱정해오던 박용화 씨가 사망 당일에도 자정이 넘어 술에 취해 귀가를 해서 아버지 대신 내가 아파야 하는데 미안해라고 한참 동안 큰 소리로 울먹이듯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고 박용화 씨가 생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경력은 없었다고 했지만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나온 이야기로는 고 박용화 씨가 자신의 기획사 사업 활동 및 새로운 사업 부상과 함께 연애 활동을 병행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로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했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린 고 박용화 씨의 사망 원인은 부친의 암투병, 또 자신의 사업 활동, 연애 활동 등을 병행하는 데 따른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행해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면제 복용에 대한 부분은 사망 당일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오래전부터 복용해온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고 박용화 씨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업 부상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고 박용화 씨는 사망 전날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 지인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평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자주 만났던 안모 씨와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자정이 넘도록 같이 있었던 마지막 만난 안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은 고 박용화 씨가 일본에 많은 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서울 명동 쪽에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할 구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채화 단계는 아니었고 구상 단계였다고 하는데요. 앞날이 창창했던 젊은 배우가 자살을 택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취재진들은 채권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고 박용화 씨가 기획사 운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브리핑 자료에 대해서 채권 채무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유족들의 진술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아울러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의 파악은 불필요했다고 형사과장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고 박용화 씨에 대해서 추가 수사 등 경찰의 계획이 전해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고 박용화 씨의 사망 사건 신고 접수 즉시 강남경찰서와 과학수사팀, 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검안의 등이 합동으로 감식과 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추정한 고 박용화 씨의 사망 시간은 새벽 4시에서 5시 30분 사이입니다.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외부의 침입 흔적이나 저항에 의한 외상 등이 없고 최근의 생활상, 사망 전날 만난 지인들의 진술 또 유족들의 진술에 비춰서 자살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린 경찰은 부검을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족들이 극구 부검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